베토벤. 피아노 앞에 앉은 어린 베토벤은 요리조리 고개를 돌려 살펴보았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안 보였어요. 휴. 숨을 크게 한번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피아노 뚜껑을 쾅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피아노 연습을 하라지만 베토벤은 밖에 나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곧 들어오실 테니 나갈 수도 없었지요. 살금살금 도망치듯 다락방으로 기어올라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문을 활짝 열어보았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볼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바로 앞에 라인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교회 앞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줄리에타! 샤베르투! 세칠리아! 베토벤은 아이들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어요. 베토벤! 어서 나와 같이 놀자! 볼이 빨갛게 된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베토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웃고 있는 친구들도 보였어요. 그래, 나가 놀자. 베토벤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야, 이 녀석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벌건 얼굴로 술 냄새를 풍기며 호통을 쳤어요. 베토벤은 깜짝 놀라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도 놀란 토끼 눈이 되었지요. 이 녀석! 이리 와! 아버지는 베토벤의 귀를 잡아 끌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싫어하는 피아노는 안 치고 놀고 있어! 아버지는 집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를 쳤어요. 그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 애는 아직 5살이에요.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시끄러워! 오늘은 이 녀석 밥도 주지 마! 아버지는 베토벤을 피아노 앞에 끌어다 앉혔어요. 어서 쳐! 피아노 건반에 베토벤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린 베토벤은 열심히 피아노를 쳤어요. 베토벤은 피아노에 재능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알고 아버지는 고된 연습을 시킨 것이지요. 어린 베토벤의 피아노 솜씨는 점점 늘었어요. 너도 이제 궁정에 가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됐어. 어느 날 아버지가 기분 좋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그래. 며칠 전에 네 연주를 듣고 간 친구가 연락을 보내왔다. 우와, 정말이군요. 베토벤이 들뜬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아버지는 소파에 누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기쁘구나.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더니.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앓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입술엔 핏기가 하나도 없고 얼굴은 누렇고 머리는 부스스했어요. 엄마, 이젠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래, 빨리 나아야지. 어머니는 베토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피아노 연습 때문에 잘 씻지도 못했구나.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하는데.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수하는 걸 자꾸 잊어먹어요. 악보 외우는 건 최고인데. 베토벤과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린 베토벤은 궁정극장에서 연주회를 했어요. 베토벤은 반짝이 단추를 단 자주색 코트를 입고 빨간 리본을 단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베토벤은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사람들은 지붕이 무너지도록 박수를 보냈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베토벤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성공이야, 성공! 이젠 연주 여행만 하면 돼. 그러면 돈이 무더기로 들어올 거야.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돈 버는 것은 문제없어. 좀 더 호되게 연습을 시키면 돼. 학교에 간 베토벤은 늘 숙제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피아노를 쳐야 했기 때문이지요. 친구들도 점점 베토벤을 싫어했답니다. 지저분한 아이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저리 가! 냄새 난단 말이야! 헝클어진 머리 좀 빗어! 아유, 더러워! 베토벤은 외톨이가 되었어요. 피아노, 이젠 꼴도 보기 싫어! 베토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베토벤은 터덜터덜 집을 향해 걸었어요. 하나, 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베토벤은 11살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궁정음악가로 일하면서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왔답니다. 베토벤은 틈틈이 책을 읽고 시도 읽었어요. 라인 강변을 거닐면서 하늘도 바라보고 나무와 들에 핀 작은 꽃들도 눈여겨보았어요. 베토벤은 키도 크고 마음도 쑥쑥 자랐어요. 피아노뿐 아니라 오르간, 바이올린, 첼로도 연주했고 작곡도 했어요. 이제 베토벤은 고향 본에서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토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음악의 도시 빈으로 가서 공부하고 싶다. 베토벤은 이런 꿈을 품었답니다. 마침내 베토벤은 17살 때 빈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 무렵 빈에는 하이든이라는 음악가가 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 작품을 좀 봐주세요. 베토벤은 하이든을 찾아가서 자기가 작곡한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작품이군. 정말 훌륭해. 하이든은 크게 칭찬을 해주었어요. 베토벤은 하이든을 스승으로 모시고 더욱 열심히 작곡 공부를 하였어요. 그리고 훌륭한 음악을 많이 작곡하였어요. 베토벤은 빈에서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베토벤의 귓속에서 윙윙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며칠이 지나도 귓속에서 계속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병으로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 안 돼! 이럴 순 없어! 베토벤은 주먹으로 피아노를 쾅쾅 내리쳤어요. 아, 나의 음악도 이제 끝장이다! 베토벤은 악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자. 베토벤은 결심했습니다. 베토벤은 슬픈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멀리 아름다운 숲이 보였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흘러가고 새들이 날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자연이다. 베토벤은 감탄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어요.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해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더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고야 말겠다. 베토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베토벤은 늘 조그마한 수첩을 들고 다녔어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수첩에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베토벤은 뛰어난 음악을 많이 작곡하였어요. 베토벤은 이제 50살이 넘었어요. 베토벤은 그 무렵 아주 큰 곡을 하나 작곡하고 있었어요.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베토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새 작품의 연주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극장 안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베토벤은 지휘를 하기 위해 무대로 나왔어요. 귀가 들리지 않으면 지휘를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휘자 한 사람이 베토벤과 함께 지휘를 했어요.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러나 베토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같이 지휘를 한 사람이 베토벤을 사람들 쪽으로 돌려 세웠어요. 사람들은 더욱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베토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귀가 들리지 않으면서도 베토벤은 그처럼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던 것입니다.